국세청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김교준입니다. 네,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젝트, 연말정산 간단하게 소화하기죠? 네, 간단하게 소화하기. 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중요한 게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네. 무엇이 시작됩니까? 자, 오늘은 아주 기본적이고도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죠. 바로 인적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인적 공제가 그 카테고리도 기본 공제예요. 얼마나 기본적이면? 네, 인적 공제. 사람 인자죠. 사람 인자. 그렇죠. 네, 사람에 대한 어질인인가요? 사람. 네, 죄송합니다. 사람. 이 사람에 대한 공제인데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눠지죠. 자, 기본 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 수에다가 150만 원을 곱한 금액, 그것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기본 공제는 일단 사람이면 되니까. 그렇죠. 나는 되는 거잖아요. 네, 나는 포함됩니다. 그럼 나 말고도 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그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 그 요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거 요건과 나이 요건, 그리고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근거 요건과 나이 요건은 부양가족별로 각각 차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소득 요건은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득 요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요. 네. 혹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거 요건과 나이 요건 각각 어떻게 됩니까? 자, 표를 한번 보시죠. 네. 자, 크게 보면은 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150만 원 일단 깔고 배우자는 어떻게 됩니까? 네, 배우자는요, 나이에 제한이 없고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요건도 없습니까? 예, 그렇죠. 좀 이상한데요. 이제 그 회사가 좀 다른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을 따지진 않는 예, 그런 소득 요건만 보면 되는 겁니다.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제 소득 금액이 연간으로 100만 원 이하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그렇죠. 예, 총 급여액이 500만 원. 네,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사실혼이라고 하죠. 이 사실혼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 없죠. 예, 이제 12월 31일 기준에서 법률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야만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네. 2024년 1월에 했네. 1월, 예. 그러면 이 기본 공제가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23년은 깔끔하게 넘어가시고요. 24년부터, 24년부터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제일 가까운 배우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면 직계 존속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 예. 직계 존속은 나이, 소득,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각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소득 요건은 예, 설명드렸다시피 연간 소득 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이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직계 존속의 나이는 60세 이상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좀 몸이 불편하시다. 네. 뭐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즉 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모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같이 살 수도 있지만 또 같이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동거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이 주민등록표의 어떤 동거 가족으로서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을 바로 동거 요건이라고 보는데 말 그대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결혼이나 혹은 취업으로 이런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이제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제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가지고 근로자가 직접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동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그런 부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증빙만 하면 되는 거군요. 그 생활비를 송금해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서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입증이 되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 명이 실제로 생활비를 다 보냈더라도 사실 한 명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사전에 좀 정리를 하셔야 나중에 싸움이 안 나겠죠. 네. 한 명만 애초에 적용이 된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직계 존속 받고 네. 직계 비속 보겠습니다. 아, 예. 자, 나이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동거 요건이 빠진다는 점인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요건 어떻게 됩니까? 네, 직계 비속의 나이 요건은 바로 20세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연도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그런 자녀를 말합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럼 자녀가 이런 상황이네 하면 무조건 그냥 기본 공제 띡 받아야지 라고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추가되는 항목이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자녀 세액 공제입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이 기본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 그런 자녀로서 8세 이상
8살 이상이 네. 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의 대상자 중에 자녀세액공제에 해당되는 8살이 넘는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추가로 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그렇죠. 8세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녀세액공제에 적용될 수가 있지만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그 자녀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네. 받을 수 있지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점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자녀 봤고요. 이제 형제자매 남았죠. 네, 형제자매는 나이, 소득, 동거유권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60세 이상에 해당이 되거나 혹은 20세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형제자매도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자매께서 알아서 받으실 겁니다. 형제자매분께서 네, 배우자 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인적 공제가 기본 공제 부분이 있고 또 추가로 공제가 되는 영역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 공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네 가지가 있거든요. 예, 장애인 추가 공제, 경로 우대자 추가 공제, 그리고 부녀자 추가 공제, 한부모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공제가 뭔가요? 뭐 아무래도 장애인 추가 공제가 가장 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이 부분은 오늘 여기에만 집중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장애인 추가 공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일단 설명해 주신다면 네, 일단 본인이거나 혹은 이 기본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 부양 가족이 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이 된다면 그러면 한 명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되는 거죠? 이 등록된 장애인뿐만 아니라 세법상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예, 바로 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걸 정의를 내려보면 평상시 지병으로 인해 가지고 뭐 취약이나 취업 이 부분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으려면 어쨌든 서류 작업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단서 주세요. 이게 아니라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단서랑 굉장히 다른 종류의 서식입니다. 의료기관을 통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너무 서류 작업 좀 번거롭고 이런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좀 준비를 잘 해주시면 삶에 또 훨씬 더 낫고 좀 좋은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다음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차근차근 한번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